자료 두고 왔는데 봤니? 이제 그 방엔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 피치못해 그 방을 쓸 일도 있을 테니 그렇게 단정 짓지 마. 열린 마음으로 늘 2대 8 정도 가능성을 쌍방으로 열어놓으면서 잘 선택해라.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로 살라 그 말씀이시군요. 하여튼 귀가 삐떨어져서 대화가 힘든 애구나. 유학 문제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란 뜻이야. 힘들게 입사한 회사인데 그만두라는 뜻 아닌가요? 바파그룹이 아무리 좋대도 셀러리맨으로 수십 년간 일하는 거? 지루한 일이야. 지루할 새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본부장님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일 알면 알수록 사명감이 느껴져서요. 내 뒷이야기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죄송하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유럽 가봤니? 영국이 근사하더라. 아, 프랑스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네 나이면 미국도 좋겠지. 어디든 시내에 집을 얻어주마. 제일 비싼 곳으로 말이야. 아, 내가 아는 친구 딸은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좋다더라.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다고까지 한다더라. 미국이 좋다면 뉴욕이든 LA든 원하는 대로 해주마. 입학부터 출국까지 몸만 움직이면 되게 다 조치해줄게. 너무 환상적인 얘기여서 진땀이 다 나네요. 그렇지? 저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는 안 갑니다. 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가 맡은 일 끝까지 해보려고요. 특히 장동석 과장 사건은 책임감을 갖고 파헤쳐보려고요. 뭐야?